큰일 났다 형. 불 봐. 불 막 날려. 와. 어 뜨거. 어머 어떡해. 불씨가 바람을 타고 한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날아드는 상황. 원전 1km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원전을 향해 번졌습니다. 신라시대 고찰 불영사에선 소방차가 4차 랑 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금강송 군락지로도 산불이 번졌는데요. 울진에서 발생하여 광원 3척까지 확산된 울진 3척 산불의 주불진화를 오늘 오전 9시 부로 전환합니다. 총 진화 소요 시간은 오늘 09시 부로 총 213시간이 경과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과 부호에 우선 주력을 하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산림 당국의 브리핑이 끝이 났는데 이제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됐어요. 네. 1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주불 진화를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 피해를 입은 재산이 600여 개소 정도고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 불 산불을 잡는 진화보다는 응급 대책 복구에 초점을 좀 맞추기로 했습니다. 217시간 만에 이게 진화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역대 최고 최장 시간이잖아요, 산불. 그렇죠. 최장 시간이기도 하고 네. 역대 피해 면적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중진화대는 특수부대 위주로 구성된 인원들이고요. 산불 진화를 위해서 헬기 레펠 등을 이용해서 투입되고도 합니다. 불머리나 암석지, 절벽지 같은 험준한 산지에 이제 투입돼서 가장 먼저 초기 진화를 위해 투입되고요. 불갈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낙엽을 긁고 땅을 파서 그 경사면에서 떨어지는 불똥들을 위에서 떨어지는 불똥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딴 데 있는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여 호수 이거 피가. 여 차대교 호수 피야. 200m, 25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보고 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육안으로 와서는 그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옆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올라간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다 경사가 다 이래요, 선생님? 네. 네. 경사가 너무 많이 경사 지역이고 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 동료들의 안전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돌이 자꾸 굴러내려가니까. 저희들 이제 살수조는 이제 불도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이제 호수를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 과정이. 다행히 뭐 내일 모레 비 온다 그러니까 희망이 좀 있는데 일단 뭐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뭐 최선을 다해 봐야죠. 뭐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 보신다. 선생님. 영암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올라와서 오늘 이제 그 지본부 그 지시를 받고 현장에 이제 자기 관할구역 여기 이제 해당 구역 배정을 받아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 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24시간 정도 계속 이제 풀로 끄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투입되고 네, 그런 실정입니다. 아멘요. 네. 뭐가 보이시는 거예요? 네, 동쪽에 보면 빨간데도 두 개 있잖아요. 네, 한 개 요 있고 한 개 요쪽에 있고 호시가 그래 살아 있는 거라요. 거기 바람 불만 터졌다가 불만 꺼졌다가 이제 잔불이 이제 재발되고 이러면 빨리 보고를 해서 다시 상황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대기하죠. 새벽까지 뭐 이런 늦게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또 밤이 되면 또 교대할 수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또 교대하고. 첫날에 왔을 때는 새벽 4시 반까지 끄다가 6시 잠깐 한 2시간 쉬고 6시 반에 나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계속 불을 끈 적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새벽 5시까지 저기 정상에 이쪽 말고 저 옆에 요 정상에 그쪽에서 새벽 5시까지 대기 탔던 적도 있고. 요 떨었어. 빗방울 떨어졌어. 네 얼굴을 이 새끼 봐. 뭐 떨어져. 요 방울 한 방울 떨어지네. 비 오면 다행이죠. 뭐 비가 와야 뭐 완불을 불이 다 진화가 되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이놈 몇 명 돼요? 10명요. 네. 어묵하고. 예. 어묵하고 주방이 좀 가져왔으니까 몇 개 드릴게요. 네. 그래? 예, 현식아 좀 힘 좀 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려 가세요. 비가 오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묵도 8개. 두 개 더 갖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 전복집이라고. 또 추우면 추운 데로 맛이 있고. 형님 이게 뭐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진수성 짜야지. 김밥에 비하면.
잡차해서 우리 이제 산에 올라서 이제 불하신 모든 분들 다 돌아오시면 아침 7시부터 식사를 시작해요. 그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1,000명 넘게 오시거든요. 저희 밤새 산림당국과 소방청이 함께 해가지고 총력 대응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악산이라가지고 산불 진화 차에 호수 피어가지고 진화차는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갈피하고 가서 인력으로 방어선 마치고 왔습니다. 안 넘어오게. 고생 많으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옮겨가지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세요. 아니에요. 빨리 꺼야죠. 빨리 꺼야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지금 기사발주로에 직원들 있다고 해가지고요. 직원들한테 부식 전달해 주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울진 산불의 조속한 마무리, 진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울진에 또 금강송 군락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울진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 금강송 군락지로 혹시 불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일부 불이 붙으면서 이 많은 산림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에서까지 이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다행히도 일부 탄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 우리가 또 그분들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금강송 군락지 쪽으로 한번 가서 그곳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부터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전하고 LPG 쪽에 집중할 때 두천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두천에 그 2차선 도로를 넘기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새벽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그 불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때는 막 최선을 다했지만은 막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차가 맞췄을 때 두대 못 비켜. 그래서 내가 가스 요소수에 중요한. 3월 11일 울진 산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불은 껐는데 지금 잔불들이 불이 번져가고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 이 불을 우리가 잡아야만 이쪽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불이 올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바람이 어디 안 나? 바람이 이제 부니까 확이 너무 세고 이것이 곧바로 이쪽으로 탁 붙어가지고 큰 하래구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삽시간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능선 자체가 그 아구지맥인데 대왕송하는 지름길이에요. 네, 저 능선 끝에 대왕송이 있어요. 실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런 데도 서가지고 저분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막아줘야 돼요. 네. 이걸 막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서서 이쪽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저 차 불나게 빠져버려. 만약 이게 불타면 또 하락 때문에 이 전체가 또 다 불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숲길을 만들었고 또 제가 이쪽에 20년간 생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 임금이 관을 짜거나 궁궐을 지을 때 이 금강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황장봉산이라는 제도를 해서 67곳 정도를 지정을 합니다. 이 소나무가 500년송이에요. 금강송은 울진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금강송 자체가 이렇게 산이 불타가지고 너무나 제 가슴 타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핵심 군락지는 지켜냈지만 불씨가 곳곳에 숨어 있는 데다 송이는 소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나무가 다 타버리면서 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주민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그래 와서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송이가 다 썩어 버렸다. 그래 원래는 기대로 그랬는데 이렇게 됐고. 그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송이 살 때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머리도 이고 짊어지고 양손 들고 이래가지고 지지 꺾어 내려와 내려가지고 갔더라고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고 나는 송이 수집 하러 가고 이 사람은 산 올라가서 또 산은 또 송이 또 못 따 또 따. 하시느라 손이 이렇게 그러면 그 풀 꺾어가지고 너무 야속스럽고 원망스럽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지금 산에 못하는 산마 보고 너무 눈물이 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 어떡해. 이런 데서 나거든요. 채취할 때 이제 해가지고 채취 올리거든요. 이제 송이를 못 땁니다. 우리 단계는 없습니다. 재하 딴다 이러면 한 50년 지나가야지 송이 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제 표피 담아야 돼. 아깝네. 3월 4일 날 그날 하고 3월 5일 날 아침에 눈 뜨고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산 올라가면 할아버지 산소에 산소에 앉을 자리도 없고 할아버지 상석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차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던 봉장이
이게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되진 거죠. 아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름을 아빠 맘은 동장이라고 지었었고 지금은 제가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좀 제가 이 세상에서 또 떠났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곳곳이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언니는 벌들한테 우리 봉이들이라고 예, 귀여운 봉이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봉이들이 이제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는 방법이 있고 국가에서 대출을 뭐 약 한 8,400만 원개를 해준다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장기적으로 융자를 내준다고 해도 시골의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연세도 많고 지금 농번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은 진화가 됐으니까 이제 복구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장비라든가 모든 거 사람이 인력으로는 너무 엄청나게 손실이 되고 이렇게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길은 잡았고 지금부터 이제 피해 복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가장 필요한 거,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시급한 게 우리가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는 거, 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다 테이블 없잖아요. 아니야 그때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지금 입고 있거든요. 지금 갈아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동생이 붙여주고 친척이 붙여주고 그래가 갈아입고 있고 또 처음에는 집이 탔다고만 생각했는데 올라가면 가보면 가볼수록 그 안에 내가 뭐 했는데 무엇이 들어앉았는데 여기다가도 아차 뭐가 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데 이래놓고 보면은 아차 없는 거라 이거는 말도 못하고 갈수록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두고도 생각나고 앞으로 어찌 해야 될지도 생각나고 예예. 단체 생활을 하면 아마 많이 부담 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각자 살시던 그 가족들이 따로따로 살 수 있는 네. 예, 그 주거 형태의 어떠한 그게 대책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자금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은 국민들이 조금 많이 좀 알아주시고 조금 더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다 같은 심정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이재민들이 힘을 많이 안 내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오늘은 울진 산불 현장에 제가 와서 피해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자원봉사자들, 진화 대원들까지 만나봤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동안 12일 동안 고생하셨던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이 노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다치신 분들도 하루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산불이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더 이상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마지막으로는 산불은 잡았지만 보금자리를 잃어버리신 우리 피해 주민분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앞으로 놓여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팟캐스트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봄에 딱 오는 게 한 마디로 봄나무 고사리가 올라올 판인데 다 읽어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작물이 못 올라온다니까. 아, 이게 고사리요? 여기 봄에 올라올 게라 이게 전부.